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이 삼박자가 잘 어우러진 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소통이고 음악이고 예술입니다. 선생님, 팔은 왜 파닥거리고 계십니까? 똑같죠? 우리 보라펜 선생님마저 닭날개로 만들어버린 바로 그 곡이죠. 치킨 누들숲. 한번 해석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노래 듣자마자 소름이 돋아버렸어요. 우리 또 황금 막내 정국 형님께서 또 반해버리셨다죠. 제가 남자한테 반할 줄 몰랐어요. 그렇다면 우리 재엽 형님은 이런 곡을 언제 준비를 하셨나요? 이 치킨 누들숲이란 노래는 원래 호버월드 앨범에 들어갈 곡이라고 하셨어요. 1년 반을 존버하셨군요. 제가 호버월드 준비할 때 원래는 이 곡이 수록곡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좀 사정이 안 돼서 잠깐 이제 보류를 하고 뭔가 아쉬움을 남긴 채 이제 호불들 이렇게 발매를 하게 됐는데 그냥 이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그 곡을 냈어야 됐는데. 자, 우리 재유 형님 말씀만 들어도 이 곡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데요. 이 입이 정말 간지러우셨을 텐데 어떻게 참으셨을까요? 아, 근데 알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살짝 떡밥은 던지셨어요. 아, 그랬군요. 지난달 8월 20일이었죠. 그 위버스의 한 아미가 그 제이홉 형님이 미국에서 뭐 하고 있는지 영어로 물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정말 궁금했어요. 네. 그때 그 휴식기 아니었습니까? 네, 맞아요. 그때 제이홉 형님이 바로 댓글에 달아주셨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Important Business. 그렇다면 이 Important Business가 바로 뮤비 촬영 아니겠습니까? 9월 5일경에 또 다른 아미가 나 지금 호버헤드 듣고 있다 라는 게시글을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제이홉 형님께서는 곧 모두를 놀라게 할 거라고 기다려달라.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엄청난 떡밥이었던 거죠. 네. 근데 이 뮤비에 또 다른 주인공이 한 명 더 있죠. 우리 백희지라고 우리 백희진우님인데 이 곡이 완성되기 전까지 정말 많은 아티스트를 알아보셨다고 해요. 그쵸. 결과물만 따지고 보면 우리 희진우님보다 더 어울릴만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렇죠. 또 희진우님이랑 또 커뮤니케이션에서 또 문제가 또 있을까봐 또 걱정을 하셨는데 또 그런 걱정은 또 말끔히 씻어내버리셨죠? 이게 소통을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백희가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우리는 그냥 음악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음악으로 소통하면 된다는 이 문장, 이 프레이즈 너무 좋으네요. 흥분을 조금만 좀 가라앉히고 본격적으로 좀 곡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곡은 좀 들으셔서 알겠지만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이 삼박자가 잘 어우러진 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제이홉 형님 파트를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제이홉 형님의 고향이 광주라는 것은 이제 두말하면 입 아프다 뭐 다들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여기에 갱이 나오죠. 갱. 예, 갱은 어떤 패거리, 뭐 집단 이런 그렇죠. 거를 뜻하는 영어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시기는 전라도의 대표적인 방언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죠. 거시기 여러분 모두 안녕들 하셨지라. 그래서 거시기의 갱, 고향의 어떤 단체, 제이홉이 속했던 댄스 팀을 지칭하는 게 아닐까. 자, 가사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여기 뭐 금남로, 충장로는 사실 광주의 중심지 중에 하나인데 댄스 학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노 형님도 아마 여기서 춤추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하. 우리 또 아시죠? 공민지 씨. 아, 광주예요? 아, 예. 아, 정말요? 네네. 아, 몰랐네. 공민지 씨. 아. 네네. 그렇죠. 아니, 댄스의 성지가 많네. 맞죠. 아니, 이 정도면 할렘이라고 표현할 만한데요. 네. 여기서 일하면서 춤까지 배웠잖아요. 그럼요. 제 안에 숨겨져 있는 댄스 DNA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좋습니다. 네. 자,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뉴런에 입단했다고 했는데 뭐 뉴발란스도 아니고 아까 앞서 언급했던 거시기의 갱을 뜻하는 게 바로 이 뉴런이었습니다. 이 곡으로 처음 춤을 배웠다고 해요. 이 곡을 통해 자신이 춤을 췄던 감정과 상황을 가사로 표현한 거죠. 저 세상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점이 뮤비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재혁 형님의 목걸이에는 본인의 그 유년기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네네. 뉴런으로 활동할 당시 닉네임이 스마일 호야라고 하셨어요. 스마일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제이홉 형님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 호프, 스마일, 뭐 이런 긍정적인 단어들이
우리 제이홉 형님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이거 운명일까요? 그러게. 우연찮게 봤는데 희망이 있네. 자, 이번에는 스페인어를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데, 우리 희진우님은 아까도 말씀해주셨지만 미국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또 스페인어를 또 맛깔나게 하셨어요. 세뇨리타. 조사에 의하면은 희진우님의 조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모두 멕시코인으로 네네 알려줬고요. 그래서 그런 라틴 문화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다 또 하나의 언어를 하나 더 알고 계시죠. 어떤 언어? 음악입니다. No, God, please. 예, 스페인어가 의외로 읽기가 쉽습니다. 오뽀요 콘 에스파게티. 오뽀요 콘 에스파게티. 알파벳으로 따지면 L이거든요. 요게 스페인어로는 엘레라고 해요. 네네. 요게 두 개 오면은 이응 발음 내면서 요가 돼요. 뽀요는 영어로 따지면 치킨이란 말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꼰이 그 영어로 따지면 전치사 위시예요. 오, 네. 네, 그래서 뽀요 꼰 에스파게티. 아하. 스파게티는 뭔지 감이 오시죠? 알죠. 국수. 네, 그렇죠. 누들이란 뜻이잖아요. 네네. 그럼 뭐겠어요? 치킨 누들이란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쉬운데요, 스페인어? 네, 굉장히 쉽죠. 네네. 네, 어렵지 않아요. 오늘부터 한번 부셔봐야겠네. 영어를 앞에 배치시키고 뒤에는 스페인어를 배치시켜서, 자, 나는 미국인이지만 라틴 문화권에서 자라왔다 라는 것을 암시한다는 거죠. 아, 무조건적 스페인어 쓴 게 아니라 영어와 이제 스페인어를 혼합해서 썼다. 네,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RM 형님이 항상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각자의 은하수가 있다. 아마 그런 부분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한 곡의 언어는 다르지만 네? 같은 가사를 담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우리 제이홉 형님과 백기지 누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소통이고 음악이고 예술입니다. 증명했다. 더 이상 월클인 걸 증명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랐던 점은 뭐냐면, 제이홉 형님께서 이렇게 성장하셨나라는 생각에 너무나 뿌듯해요. 이게 바로 아빠 마음인가? 우리 보라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어떤 걸 보여주실까? 잠시만요. 바지를 벗으면 어떡해. 지겨버렸다. 이것이 저의 오늘 한 줄 표현입니다. 아, 더 이상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우리 제이홉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9월 27일을 호비의 닭데이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매년 9월 27일을 한번 기대해보면서 일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해!